무언가를 향해서 달리다가 네. 이루면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딸이었으면 딸하고 이야기할 시간이 많아서 괜찮은데 네. 아들들은 뭐 대학교 가니까 친구들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시간이 많고 네. 작은 아이는 사춘기다 보니까 집 방문 닫고 들어가면은 저랑 얘기도 안 해요. 아. 그래갖고 저는 굉장히 외로웠어요. 남편은 또 밖에서 일하느라고 네. 또 바쁘고. 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때가 이제 40대 초반이니까 앞으로 내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예전에 잊고 있었던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꿈이 모델이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일찍 하는 바람에 꿈을 접고 살다가 그때도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모델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모델의 꿈인데 그때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아무리 주부 모델이라 해도 20, 30대 미시들이 예쁜 주부들이 많잖아요. 네. 내가 이 나이에 뭐가 경쟁력이 될까? 물론 뭐 몸이 날씬하다, 뭐 몸매가 좋다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거 가지고 되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나만의 경쟁력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뭘 잘할 수 있을까? 좋아하는 거 뭐지? 생각해 보니까 운동을 좋아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20, 30대 주부보다 더 탄력 있고 건강한 몸을 만들어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자. 그래서 선택한 것이 이제 운동이에요, 제가. 운동인데 저는 뭐 꿈오리에서 운동을 시작했지만 요즘에 여러분들 건강하려면 정말 근력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력 운동이 왜 필요한지는 아시죠? 우리 나이가 30살이 넘으면서 계속해서 근육이 줄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여성들이 근력 운동을 해야 되는 거는 여성들은 이제 여러 가지 호르몬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뭐 골다공증도 일어날 수가 있고 너무나 심한 식이요법을 해도 그렇고 운동을 안 해도 그렇고 이게 점점 약해져요. 관절도 약해지고 근육이 안 받쳐주니까 그래서 특히나 저는 꿈을 위해서 했지만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예, 근력 운동이 그렇게 좋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경쟁력을 키울까 해서 이제 운동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냥 한 것이 아니라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몰입하는 걸 알았어요. 내가 어떠한 거를 선택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몰입하는 거. 그러면 내가 꿈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목표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도 돌아보지 말고 앞길만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할 거 다 하고 이제 아침 되면 가서 트레이너랑 트레이닝을 받고 그 다음엔 일주일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트레이닝을 받고 또 제가 주말과 일요일날은 백두대간을 했어요. 정신력을 좀 강화시키고 물론 운동이 좋아서 하는 것도 있고요. 등산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